귀중품이나 초콜릿바를 차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에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프레이 캔입니다.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스프레이 페인트, 가정용 클리너 같은 종류요. 이러한 캔의 뒷면에는 저장 온도 권장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르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캔은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더 민감해요. 내부의 물질이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캔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기온은 위험해요. 더운 여름날 차 안은 아주 쉽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미국의 연구원들은 더운 날에 자동차가 사우나로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땡볕에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는 35도 이상으로 올라갔고 평균 47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잘 달리도록 하고 싶다면 스프레이 캔은 차에 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태양에 의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주름, 처짐, 반점을 막아주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차 안에 두면 고온에 노출되어 결국에는 유통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자외선 차단제는 뚜껑을 열 때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열 때문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끈적거리는 물질이 차 전체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립스틱과 같은 다른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플라스틱 병입니다.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플라스틱 물병은 렌즈 역할을 해서 태양광선을 모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소방서는 실험을 통해 이런 화재의 위험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부서의 데이비드 리처드스는 햇빛광선이 충분히 한 곳에 집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플라스틱 병에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합물인 비스테놀이 들어있습니다. BPA 수치는 높은 온도에서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병을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이 화학물질이 음료에 들어갈 수 있죠. 아, 그리고 건전지도요. 차에 두었을 때 최대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것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누수나 파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산은 흡입 시 위험하고 부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누출의 원인도 고온과 관련이 있어요. 배터리 제조업체는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관한 거예요. 휴대폰이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을 하고 있고 휴대폰에 GPS를 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기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회사들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말기가 꺼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소지품 역시 목록에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백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권이나 심지어 조수석 근처에 두고 가는 잔돈도 때때로 도둑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뒷좌석에 두지 말고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다음도 절도와 관련이 있어요. 생활이 때때로 너무 바빠서 자주 차를 청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에 쓰레기를 두고 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도둑들은 지저분해 보이는 차들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이 그런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식물은 어때요? 식물을 매일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옮겨야 해요. 차량 내부의 열기는 불쌍한 식물을 쉽게 말라 죽일 수 있어요. 약품도 차 안에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차량 내부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15도에서 25도에 보관하도록 권장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문서도 차량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세금 양식, 재무제표, 학교 성적 증명서 등이 있어요. 도둑은 이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나 신분 도용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따뜻한 차 안에 식료품이나 남은 음식을 2시간 이상 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입니다. 같은 규칙이 겨울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통조림 식품은 상할 위험이 높습니다. 완두콩 통조림이 차 안에서 얼면 그 효과는 탄산음료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고에서 녹이세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나면 동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세요. 맛을 보려고 하지 말고 후각을 믿으세요. 녹슬어 보이거나 캔에 금이 간 것 같다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또 다른 예입니다. 보통 달걀은 얼리면 안 돼요. 하지만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하나를 두고 내렸는데 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달걀이 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걀을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달걀은 삶아 먹는 것이 유일한 사용 방법이에요. 달걀이 얼면 노른자가 진해지고 시럽처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지 않아요. 당연히 반려동물들을 차 안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온도의 잠재적인 상승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짜증이 나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내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죠. 이제 다시 겨울 얘기를 해볼게요. 차의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채워두세요. 그러면 연료 라인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엔진을 시동하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연료 바를 주시하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추위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도 일부 품목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페인트예요. 겨울에는 차량에서 신속하게 꺼내야 합니다. 페인트의 성분은 추위로 인해 팽창, 분리, 뭉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페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씨는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나무 악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목재 악기가 휘거나 금이 가거나 쪼개질 수 있어요. 안경도 온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뜨거운 차 안에서 플라스틱 프레임은 구부러질 수 있어요. 또는 매우 추울 때 플라스틱은 쉽게 부서질 수 있죠. 이것은 안경이 더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집 열쇠와 차고 문 개폐기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관행이지만 위험합니다.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악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기를 차에 연결하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요즘은 CD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CD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뒤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다른 물건들이 있나요? 미국에서 15초마다 주택 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매일 약 4,800건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된 모든 사건의 13%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안은 심각한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안 시스템이 없는 집은 침입이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300%나 높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설치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 원하는 보호 수준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전문 설치와 DIY 설치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귀결되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봐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문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비용이 저렴해요. 전문 설치를 결정하면 먼저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와 약속을 잡아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보고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기간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계약 약정 조건으로 인해 특히 임차인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IY 설치가 유용합니다.
DI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월 5만 원 정도인 반면 이 경우에는 월 2만 8천 원 정도라는 점이죠. 또한 DIY 시스템에는 설치 비용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더 높은 초기 장비 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또한 DIY 홈 보안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장비 배치와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누락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시스템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과 동네에 맞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34%가 집에 침입할 때 현관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문이 충분히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 문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틀이 튼튼하고 경첩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어 보강 키트를 사용하여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우편물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도어록을 교체하세요. 이는 낯선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 보안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선 초인종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품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100% 무선이에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앱에서 배터리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동작 감지 기술과 슈퍼 야간 투시 기능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슬라이딩 유리문도 잊지 마세요. 트랙에 창문 막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 또는 유리파손 센서를 추가하여 누군가가 문을 조작할 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가정보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둑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깰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창문 보안 필름으로 유리를 강화하거나 창문 바를 추가하거나 창문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1층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배우와 도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명은 앞마당과 뒷마당 주변, 통로, 차고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보안 조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작 인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은 태양열로 작동해요.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낀 날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도 4-5일 동안에는 작동할 수 있어요. 도둑이 숨바꼭질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무와 관목은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도둑에게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집 근처의 나무와 식물은 잘라내세요. 대신 작은 꽃과 덤불을 선택해서 도둑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대문, 창고 또는 기타 야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둑은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밖에 두어서 도둑을 유혹하지 마세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고를 잠그세요. 차고를 통해 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차에 두지 말고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차고를 여는 경우 보안 코드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입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차고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택배 도둑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이때 보안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누군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간다면 보안 영상으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좋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훨씬 저렴하고 집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오션스 23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중요한 문서까지 모든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만일 금고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내화성 방수 기능이 있고 도둑이 들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그렇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 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 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 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에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땀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라고 가정해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반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알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낀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43.8초마다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에요. 네, 매 순간 누군가가 소중한 차량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통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만 미국에서 80만 건 이상의 차량 도난이 보고되었으며 포드 픽업트럭이 가장 자주 도난당한 차량으로 선정되어 도둑의 선택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에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모두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동 중에 누군가 차를 훔쳐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주차하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거래할 수 있지만 조명이 밝은 곳에 차를 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부적절하게 주차된 차량은 견인차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견인차가 진짜는 아니었어요. 따라서 내 차 근처에 견인차가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견인 트럭은 최소한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차를 훔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차량 털이범은 운전자가 차에 앉아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차량 안에 있더라도 항상 문을 잠그세요. 차량 털이범은 종종 차량 소유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함정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차량이 뒤에서 부딪히더라도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 확인하지 마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차를 세우세요. 정차하는 장소가 안전한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원격 차량 시동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 살면서 미리 시동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드에서는 기어를 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몰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 식별 번호 또는
빈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도둑들이 훔친 차량을 판매할 때 빈 넘버를 바꾸는 트릭이 있어요. 도난당한 차량은 위장하고 유사한 차량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차량의 창문에 차량 번호를 새기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차량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차량은 가치 없어 보일 겁니다. 결국 번호를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번호가 새겨져 있는 창문을 고쳐야 할 테니까요. 아마도 창문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고 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을 재판매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어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창문을 처리하기엔 너무 게을러요. 이런 애칭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이 번호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부 차량은 일종의 복제된 차량으로 빈 넘버가 진짜가 아니고 단순히 번호판에 수동으로 추가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확인해야 돼요. 차량 등록 문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식별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경보기라고 하는데 알람시계 소리보다 더 짜증나는 소리예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입자를 놀라게 하고 목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매우 큰 소리를 냅니다. 둘째,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동, 배터리, 연료 라인 등에 연결할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둑이 어떻게든 키를 훔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 먼저 그 스위치를 찾아야 할 거예요. 그 스위치를 어디에 숨길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차에 보안 장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도둑들은 이런 장치를 상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통계가 이를 증명해요. 테슬라는 다른 첨단 기술 자동차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도난당한 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멋진 차량에는 엔진 관리 진단 포트가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포트는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잠금식 커버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창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작은 틈새라도 도둑이 문을 열고 차를 훔칠 수 있습니다. 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일 창문이 열려있는 차를 보거든요. 도둑이 정말 원한다면 무거운 물체나 돌로 창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둑이 차를 열고 싶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즉, 귀중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지갑은 앞 좌석에 두지 마세요. 트렁크에 숨기거나 가지고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에게 차에서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여분의 열쇠를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둑들은 여분의 키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차 문을 열기는 어렵지 않고 글러브 박스만 열면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귀중품은 차 안에, 여분의 열쇠는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다지 기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각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은 게으르고 다양한 장치를 상대하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도둑이 차를 훔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게다가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CCTV입니다. 요즘에는 야간 2시 모드, 사람 감지 기능, 매우 높은 해상도 및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다양한 카메라가 있어요.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면 24시간 내내 차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가짜를 설치하여 도둑이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 간단한 팁을 모두 무시했고 차를 도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색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차량 색상을 설명할 때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끼색이 아니라 이런, 미국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군요.
22.6초를 더 기다리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미리 무장을 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봅시다.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집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들은 이런 집을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스티커가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세요. 그러니까 조잡한 모양으로는 안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내서 진짜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다른 트릭 하나는 아주 큰 신발 한 켤레를 강도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강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열쇠를 발매트 밑에 두지 않으시길 바래요. 발매트 밑에는 과자 같은 걸 넣어두세요. 여러분께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트릭은 아닙니다. 우체부나 배달부가 문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현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가 올 수도 있죠. 네, 쿠키는 발매트 아래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힘든 하루에 지치셨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구멍에 꽂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네요. 중요한 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풀에 여러분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열쇠구멍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비를 잘 갖췄다고요. 열쇠를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 닌자처럼 조용히 여러분의 집에 숨어들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모든 귀중품을 집어갈 거예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교체해 주세요. 그 열쇠에 복사본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임대한 집이라면 여러분이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현관문에 열쇠를 두고 온 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쇠를 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열쇠는 현관 근처에 두는 대신 거실까지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때때로 도둑들은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물건을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도둑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쓰레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편함을 잘 살펴보시고 자물쇠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도둑들이 여러분의 우편함 내용물에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비법이에요. 우편함은 잠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이제 집 앞 잔디밭을 살펴봅시다. 뭔가 위험한 게 보여요. 이 큰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다듬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덤불이 커질수록 강도들은 숨을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앞마당에서 다듬지 않은 관목과 나무를 본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현금일 거예요. 집에 현금이 없다면 이 팁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현금은 비닐봉지에 쑤셔넣고 큰 용기에 음식과 함께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창고나 부엌에 두는 낡은 세제병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도둑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중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숨기기 좋지 않은 장소 몇 곳을 말씀드릴게요. 처방약통에 현금이나 보석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네, 냉동고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공간들을 확인하거든요. 열쇠를 제대로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해보죠. 차키와 집 열쇠를 함께 갖고 다니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들게 산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갖게 되겠죠. 특히 차고를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차고 열쇠도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다 해도 차고에는 귀중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지만 도둑들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동안 긁혀서 얼굴이나 몸에 흠이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DNA를 남기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의 약 3%만이 법의학적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에 큰 클립이나 실핀을 삽입하는 거예요. 여분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강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거운 의자일 수도 있고 책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이 바리케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의자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에 고정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 손잡이와 의자 손잡이를 함께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짜 보안 카메라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은 보이는 것처럼 겁이 없진 않아요. 만약 진짜 CCTV가 있다면 사기꾼들이 카메라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찾기 힘든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작 감지 조명이 딱 필요할 거예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집에 접근하면 밝은 빛에 겁을 먹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걸 강도들이 아는 경우엔 효과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TV와 라디오 타이머도 하나의 트릭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이 둘을 사용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죠. 동작 감지 조명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 트릭은 몇몇 강도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도둑들은 집에 TV가 켜져 있어도 겁 없이 침입하기도 하니까요. 실시간 경보 시스템은 어떨까요? 진짜여도 되고 가짜여도 됩니다. 강아지 말이에요. 앞에 신발 트릭 기억나시나요? 강아지가 없다고 해도 똑같은 트릭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큰 그릇을 놓아두는 겁니다. 단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은 새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이웃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쿠키라도 구워서 이웃집을 방문해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도둑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신경 써주는 동네에서 활개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둑질이 들키고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웃 감시는 여러분의 집을 보호해 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수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 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아,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 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에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애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두 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 현관문으로 나와 차에 타세요. 달리 방도가 없네요. 잡다하게 할 일이 있지만 재미가 없으니까요. 식료품이 필요해요. 휴지와 오렌지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식료품 네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왔네요. 가끔 이런 일이 생기죠. 트렁크에 넣어야 해요. 아 잠깐 가득 찼네요. 기부하려 했던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뒷좌석에 식료품을 던져놓을 것도 아니에요.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해결책은 이거예요. 고리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머리바지를 조금만 위로 들어 올리세요. 이제 그 금속에 고리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이제 고리에 가방을 거세요. 완벽해요. 오, 마음에 드나요? 좋아요. 운전자로서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분 나쁠 만큼 더운 날이 있던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항상 손에 마실 것 한 잔 있었으면 했던 날들이요.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가게에서 병 따기가 필요한 그런 콜라를 샀어요. 아, 그러고 보니 문제는 병 따기가 없다는 거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안전벨트에 금속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딱 병 따기 모양이기도 해요. 쉬워요. 아직도 주변에 오래된 DVD 케이스를 갖고 있나요? 먼지 털어내면 멋진 자동차 스테레오 커버를 만들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가위를 잡고 가장자리를 잘라내세요. 잘라서 평평하고 거의 종이 같은 커버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쉬워요. 직접 만든 커버를 들고 자로 가서 남은 부분을 자르고 스테레오 시스템 밑에 놓아서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런 다음 닫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게다가 아무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운전하러 나왔는데 핸드폰 거치대를 집에 두고 왔네요. 미치겠다. GPS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거나 최신 브이로그에 올릴 저 운전하는 것 좀 보아요 를 녹화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어떻게라도 좀 해야겠어요. 좌석 밑에 손을 뻗어서 고무줄 몇 개를 꺼내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떨어져 있던 것들 말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글러브 박스로 확인해보세요. 찾았다. 이제 한두 개의 고무줄을 통풍구에 단단히 감싼 다음 폰을 가운데에 밀어넣으세요. 제대로 했다면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셀프 폰 거치대가 생기죠. 제대로 안 됐다면 뭐 현대 미술품이 되었을 테지만요.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됐거나 새 차라서 그 느낌에 익숙치 않다면 새 차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병을 차 앞에 두세요. 그리고 나서 앞뒤로 병 위를 운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앞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어요. 좋아요? 왠지 숨겨왔던 예술적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재능이 없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예술 파트너예요. 바로 자동차죠. 작은 페인트병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차도에 일렬로 세우세요. 그런 다음 바로 앞에 빈 캔버스를 세우세요. 커다란 반지 조각, 쭉 당긴 침대 시트 또는 멋진 흰 종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시 차에 타서 시동 걸고 그 위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캔버스 위로 페인트를 튀기고 독특하고 추상적인 예술을 창조해낼 거예요. 축하해요. 공식적으로 아티스트가 되었네요. 국토를 횡단할 때 가장 큰 적은 무거운 눈꺼풀일 거예요. 계속 아래로 처지잖아요. 계속 졸리다면 다음 여행 갈 때는 에어 매트리스를 챙기세요. 운전 중에 조금 졸린가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해서 기력 회복을 위해 잠깐 낮잠을 자세요. 개운한 기분으로 다시 길을 떠날 준비가 되거든요. 머리를 쉬게 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서 심지어 매트리스를 뒤에 놔둬도 됩니다. 만약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 있다면 긴 여행 동안 친구도 졸릴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쉬워요. 폭신폭신한 안전벨트 커버를 하나 차에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부조종사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낮잠을 잘 수 있어요. 코나 골지 않길 바라야죠. 길에서 봐야 할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엔 거울이 작을 수 있어요. 사각지대는 성가실 수 있고 차선 바꿀 때마다 목을 돌린다고 목이 아플 수 있어요. 새롭게 개선된 180도 거울로 계속해서 예민한 부엉이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에 4명이 탔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는 설치한 멋진 안전벨트 커버 위에 잠들어 있고 다른 두 친구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 가지고 놀면서 뼛속까지 지루해하고 있어요. 여행 전에는 여러분은 친절한 주최자이기 때문에 태블릿을 충전해서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게도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누가 2시간 내내 태블릿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앞 좌석에 바로 걸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홀더 중 하나를 사용하면 더 좋을 거예요. 내 취향에 맞는 개인적인 수백 편의 영화를 고를 수 있고 마치 새 비행기에 있는 터치스크린이랑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정말 멋진 친구네요. 그리고 뒷좌석의 승객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있을 자격이 있어요. 유리 흡착판을 꺼내 여분의 저장고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은 저장고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햇빛을 막기 위해 천을 걸 수도 있고 과자봉지, 휴대용 선풍기를 걸 수 있어요. 완벽해요. 실수로 창문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트렁크는 깔끔한 옷장이라기보단 짐의 화산에 가까워요. 엉망이죠.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DIY 팝업 칸막이 시스템을 즉석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나 조금 단단한 판지 상자를 쓸 수 있어요. 음식용 한 칸, 쓸모없는 종이용 한 칸, 짐용 한 칸, 10년 동안 안 쓴 지도용 한 칸. 제가 뭐 잊은 거 있나요?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에어 매트리스 챙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좌석 밑에 요추, 등, 지지베개를 넣어놓고 피곤할 때 꺼내세요. 우리 모두가 주차의 달인은 아니죠? 냉정하게 말하면요. 조심하지 않았을 때 가끔 차를 조금 긁어먹었을지도 몰라요. 쥐어짜면 꽥꽥거리는 이 멋진 고무당 몇 마리를 챙기세요. 경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두 번 다시는 차를 긁지 않게 될 거예요. 좋아요? 주차하기 전에 꺼내서 차 앞뒤 모서리에 걸어두세요. 기둥이나 벽 혹은 다른 사람 차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닭들이 힘차게 멋진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계속한다면 페인트가 까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범퍼 역할도 해줄 거예요. 자, 집에 도착했고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쳤지만 차는 심각하게 더러워졌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더러운 게 좀 있네요. 괜찮아요. 슬라임을 챙겨오세요.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슬라임. 먼지가 떼지지 않는 곳에 붙여보세요. 그 더러운 게 다른 더러운 것에 달라붙을 거예요. 이제 닦기만 하면 돼요. 아, 슬라임이 뭔지 몰라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보세요. 보통 뒤에서 같이 타고 다니는 솜털 친구가 있나요? 물론 친구가 되어주겠지만 와, 털 빠짐 장난 아니네요. 감사의 선물로 남겨놓은 저 많은 털 좀 보세요. 고맙다 친구야? 땡땡이를 사랑하지만 그냥 뒷마당에서 털 뿜뿜 해주면 안 되나요? 좋아요. 개가 도망가네요. 가서 좌석과 등받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긴 덮개를, 일명 담요를 갖고 오세요. 만약 여러분 강아지 친구가 움직여도 모든 털들이 담요에 달라붙을 거예요. 단, 세탁기를 따로 돌려주는 것만 잊지 마세요. 깨끗한 옷 전체에 털이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요. 운 좋은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캘린더에 광고 알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리 이걸 삭제하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류를 끝내려면 설정에 가서 캘린더, 계정에서 아이클라우드와 지메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삭제하세요.
아이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스 재킹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된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공공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공항, 카페, 대중교통 등에 있는 것 말이에요. USB 충전기만 해당되는데요. 충전기 어댑터를 사용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권한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운로드한 앱이 믿을 만한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가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지름길이 있지만 대부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 리뷰를 읽어보세요. 네, 뻔한 얘기 같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는 은밀함이 필수적입니다. 특수화면 보호기가 없는 경우 밝기를 조절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비행 모드는 충전 상태를 오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전화가 오프라인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어요. 아이폰은 알루미늄 케이스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가 훨씬 더 금방 닳습니다. 알루미늄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빨리 차가워지거든요. 반면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느리게 닳아요. 안타깝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조언 같은 건 없네요.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수로 휴대폰을 눈 속에 떨어뜨렸거나 밖에 놔뒀다가 얼어버렸다면 휴대폰을 바로 주워서 즉시 충전하지 마세요.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물빼기 단축 버튼이 필요할 거예요. 이 기능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의 힘을 사용해서 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많은 무료 앱들이 있거든요. 특정 앱을 삭제할 수 없을 경우 설정을 확인하세요. 설정에 가서 스크린 타임, 콘텐츠 및 개인 정보 보호 제한으로 이동합니다. 아이튠스와 앱스토어 구매에 허용 안함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앱을 삭제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폰 사용자에게 가장 불만인 문제 중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사진을 삭제해도 공간이 부족해요. 설정으로 가서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서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장 공간 섹션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세요. 키보드에도 비밀이 있어요.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고 새 문장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버튼을 두 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한 손으로만 전화를 누르고 타이핑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른쪽 키보드를 선택하세요. 언어를 변경할 때마다 아래에 세 가지 키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은 왼손 전용, 중앙은 양손 전용, 오른쪽은 짜잔! 오른손 전용입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대문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캡 잠금이 됩니다. 많은 문자에는 숨겨진 기호가 있습니다. 단추에 손가락을 대면 해당 기호가 표시됩니다. 이제 프랑스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철자를 틀리지 않고 말이죠. 좋아요. 만약 쓰고 있었던 긴 메시지를 실수로 삭제했다면 그냥 휴대폰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흔들어서 취소 기능이 활성화될 거예요. 노트 또는 작업 중이었던 텍스트에서 스페이스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를 쉽게 밀어 텍스트에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가 없어도 그림 그리기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손가락으로 잠시 누릅니다. 아이폰이 자동으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느린 와이파이는 정말 짜증나지만 전화기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절약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슬라이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어요. 모든 전화기의 속도는 머지않아 느려집니다. 새로운 256GB 아이폰이라 할지라도요. 이 경우 램만 지우면 됩니다.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끄기 메뉴를 밀기 전에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홈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램은 이제 새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사용하면 간단한 탭으로 새로운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어시스티브 터치 섹션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 메뉴에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과 파워 버튼 조합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중 탭을 스크린샷으로 선택했어요.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손쉬운 사용 메뉴 1을 두 번 누릅니다.
배터리 아이콘 색상을 변경하려면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선택한 다음 스마트 반전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배터리 아이콘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대비를 높이면 파란색이 더 옅어집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일 때는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마법 같죠? 아이폰 소리를 더 크게 만들려면 설정, 음악, 이퀄라이저를 찾으세요. 메뉴에서 EQ로 표시됩니다. 심야 옵션을 선택하면 휴대폰의 음향이 예전보다 20% 정도 커집니다. 밤에 더 크게 한다고요? 정말요? 몰래 비디오를 녹화하려면 카메라로 이동합니다. 비디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알림센터로 돌아가세요. 동영상이 녹화되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냥 가능하니까요? 또한 각 연락처에 따라 고유한 진동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 소리로 이동한 후 벨소리 설정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진동이 있지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용자 지정 섹션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리듬을 아무거나 누르고 저장하세요. 모든 연락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브라우저 탭이 수십 개, 어쩌면 1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한 번의 터치로 모든 탭을 닫으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른 채 모든 X탭 닫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336개를 닫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실수로 모든 탭을 닫았는데 최근 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잠시 누르세요. 최근에 닫은 탭 목록이 열리기 때문에 닫고 싶지 않은 탭을 찾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폰은 가장 튼튼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진 품질에서 있어서는 모두를 능가합니다. 일반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를 켜면 격자 무늬가 활성화되어서 더 나은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폰에는 QR 판독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코드를 가리킵니다. 화면 위에 팝업창이 나타날 거예요. 팝업창을 누르면 QR코드의 모든 링크 브라우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 설정에서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온라인 기사를 읽을 때 특별한 단어 조합을 찾아야 하는 경우 검색창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보세요. 세 개의 섹션이 나타납니다. 구글 검색 사실 필요 없어요. 책갈피미 기록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페이지에서 검색이 보이면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단어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하여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수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메모에 로맨틱한 긴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기를 바란다면 메모에 직접 암호를 설정하세요. 어떤 아이폰 모델이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6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잠금 폴더 및 쓰레기통에 세 가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로맨틱한 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하려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패스를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한 뒤로는 패스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메모 자체를 길게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에 암호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암호를 설정하세요. 이제 밤새도록 줄리엣에게 보낸 로맨틱한 편지를 아무도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잘 자요, 로미오. 데드볼트 도어락으로 집 도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도둑의 60%는 강제 무단 침입을 통해 발생하고 도둑들은 모든 문이 잠겼을 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 침입의 30%는 침입자가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모든 가정 도난 사건의 65%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침입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도둑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상을 감시합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일상을 감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마 동안 집을 비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멀리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이런 정보를 알아냅니다. 아니면 다른 수법을 쓰기도 해요. 요즘 도둑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관 손잡이에 실을 묶어 근처 벽이나 문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실은 너무 얇아서 언뜻 보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도둑은 실을 관찰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주말 휴가를 갈 때,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올 때를 쉽게 알려줍니다. 일단 이 정보를 얻으면 완벽한 침입을 계획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도둑은 털기 쉬운 집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이나 창문을 잠그지 않고 둡니다. 집을 잠그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높은 담장이나 조용한 동네라는 사실 덕분에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면 잠깐 가게 다녀올 거야. 고작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5분은 숙련된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보통 집은 낮에 비어 있습니다. 흔히 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밤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걸릴 위험이 더 높죠. 모두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낮에 침입하는 것이 도둑에게는 훨씬 안전해요. 비싼 물건이나 사치스러운 휴가에 대한 사진과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공유한다면 어느 날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용 보안 감시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어요. 범죄자가 경보와 작동 카메라를 발견하면 잠재적 범죄 대상 목록에서 여러분의 집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개조심 표지만으로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로 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높은 울타리와 두꺼운 관목숲이 사생활을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웃들은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집을 기웃거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 주변이 그렇게 외지지 않도록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현관 근처에 있는 그릇에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나요? 물론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가져가면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밤중에 도둑이 집에 침입하면 귀중품을 챙겨 조용히 도망가는 일도 더욱 쉬워집니다. 밤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침대 근처입니다. 안전하게 지내세요. 미국에서는 18초마다 빈집 털이가 한 건씩 일어납니다. 노련한 도둑은 걸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걸 챙기는데 90초에서 12분이 필요하죠. 도둑이 어떤 집을 목표로 삼을지 결정할 때 사전조사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즉, 집주인을 감시하고 주인의 일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집에 침입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도둑이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현관문을 열 때 신발 밑에서 조용히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으스러진 쿠키가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쿠키라면 뭔가가 심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단서가 될 거예요. 이건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정확히 언제 매일 집에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도둑들이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쿠키는 정말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발견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보통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매트 밑에 벌레가 깔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스러지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강도들에게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셈이 됩니다.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집주인의 일정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잠시 집을 떠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출입문 매트 아래에 있는 쿠키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범죄자들에게 그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하다고 알려주는 셈이니까요. 도둑이 현관문 매트 아래에 쿠키를 숨겨둘 가능성을 줄이시려면 다음을 유의하세요. SNS에 모든 것을 공유하지 마세요. 요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SNS를 사용하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자세한 휴가 계획은 공유하지 마세요. 해변에서 찍은 멋진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면 집에 돌아온 후에 올리셔야 합니다. 집을 비울 때는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하세요. 만약 블랙프라이데이에 어떤 가게가 정말 붐비고 있다는 걸 온라인에서 떠들어댄다면 현재 집이 비어 있다는 걸 도둑이 알아내는 건 정말 간단하겠죠? 이웃을 알아두세요. 만약 동네 사람들과 서로 연락망을 만든다면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집을 떠날 때마다 이웃들에게 알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하면 문자나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다음번에 이웃이 여행을 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누군가 집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세요. TV와 라디오를 사용하면 돼요. 외출하실 때 켜두는 거예요. 쿠키가 온전히 남아있다 해도 소리 때문에 강도들은 겁을 먹고 도망칠 겁니다. 집주인이 한동안 집을 비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는 현관에 쌓인 신문과 우편물입니다. 이웃이나 친척, 친구에게 집에 정기적으로 들려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하세요. 만약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편물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또 다른 신호는 길게 자라고 손질되지 않은 잔디밭입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뜰을 정기적으로 깎고 잔디를 정돈해줄 사람을 고용하세요. 예리한 눈으로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매년 약 250만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초에 한 번 꼴이죠? 그리고 도둑이 집을 노릴 때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진 귀중품, 구입한 물건, 여행지, 일정 등등 모든 걸요. 초인종이 울려서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웃 장난꾸러기들을 또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크나 벨소리에도 그냥 문을 열지 말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전기나 가스회사, 부동산, 시청이나 구청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카메라 초인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떤 유니폼이든 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무해해 보이는 전단지나 광고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에도 전단지가 계속 있다면 강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알람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문과 창문이 있는지, 개는 있는지,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등을 영리한 방법으로 알아낸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직감을 믿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과 차를 찍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셀카를 찍거나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낯선 사진 작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가 와서 가스 유출이나 누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몇 분 동안만 집을 비워도 이미 늦었답니다. 숙련된 도둑은 90초 만에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그저 우연히 생긴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표시를 해서 다른 집과 구분해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세요. 차나 다른 비싼 물건들을 팔 때 조심하세요. 판매 즉시 게시한 광고를 삭제해야 해요. 많은 도둑들이 전화를 걸어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벌써 팔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도둑이 침입을 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소리 들려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이웃이 정원 도구 빌려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열쇠 구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멈춰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초 후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당신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선 집에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도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조용히 확인해야 해요. 집 밖을 보고 흔적을 찾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집 근처에 모르는 차가 있나요?
혹시 발자국이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나요? 집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땐 조심하세요. 집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보통은 켜져 있는 전등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전에는 없던 진흙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발소리나 움직임 또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들었나요? 누군가가 티테이블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오세요. 현관문이나 뒷문 또는 심지어 창문도 괜찮아요. 만약 약간 위험하다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탈출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 침실은 대개 도둑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침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데도 없는 곳보단 침실이 나아요. 잠그고 잠든 척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숨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용히 있으세요. 도둑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당신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있는 거니까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땐 항상 위치를 먼저 알려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끝낼 수 없을 경우 경찰은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진 알게 되죠. 만약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침입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들의 키, 체형, 걷는 모습, 머리색, 인종, 성별, 나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발견한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밖을 보고 차를 볼 수 있다면 브랜드, 색상, 그리고 번호판을 기억해두세요. 그런 다음 다시 기다려요. 강도가 떠나거나 경찰이 도착해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로 선택한 장소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도둑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띄길 싫어하니 자신들의 타겟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그리고 당신은 저들이 당신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집을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둑들은 식물이 가장 많은 집을 고르죠. 창문과 문을 가리는 관목은 반드시 다듬도록 하세요. 1년 내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불을 켜세요. 전부 다요. 현관 진입로, 마당, 앞마당과 뒷마당 둘 다 켜세요. 우선 이러면 주변이 더 잘 보일 테니까 도둑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거예요. 둘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침입할 때 누군가가 있길 원하지 않겠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세요. 사람들은 욕실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도둑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런 방법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방법을 알면 도둑도 알 거예요. 만약 집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모든 도구와 창고 사다리는 잠긴 차고에 보관하세요. 쓰지 않을 때 절대로 주변에 아무데나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침입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집 밖에 아무 곳에도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이웃에게 열쇠를 주는 게 나아요. 새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문이 현대적이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부수기 쉬운 오래되고 낡은 문은 도둑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요. 서류 복사본이나 불필요한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서를 버리기 전에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으세요. 신형 플라즈마 TV, 비싼 폰, 노트북이나 금식의 상자를 집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부유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요. 집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다른 인력이 집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집이 도둑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카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도둑을 찾을 때 도움은 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사람들이 휴가 떠났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도둑들이 당신이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떠날 때 실제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이웃에게 떠난다고 알려주세요. 이웃에게 집을 감시하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둑들은 종종 우편물을 확인해요. 만약 우체통이 꽉 차 있다면 지금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웃에게 우편물을 가져와달라고 하고 광고물과 신문을 현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도둑들은 또 집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병에서 얇게 잘라낸 가느다란 조각을 출입구에 놔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머물게 되면 이것들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 이웃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웃에게 가끔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도 며칠 동안 집이 조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켜지게 조명, 라디오 또는 TV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면 잔디를 자르고 물을 주거나 집 앞에 있는 눈을 삽으로 치울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둑들은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면서 조사를 해요. 개인 계정이 있어도 도둑은 기술에 능통한 범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들은 부자들의 계정에 침입해서 휴가를 언제 떠나는지 알아내서 강도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하루 중 몇 시에 외출하는지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전등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늘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둑들이 전기선을 끄는 걸 수도 있어요. 문을 조심하세요. 잠금장치에 흠집이 있거나 열쇠로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잠금장치를 당장 교체하세요. 침입은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만약 그때 집에 있다면 겁을 줘서 쫓아내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집에 혼자가 아닌 척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누가 문 좀 열어줄래? 아이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혼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 층은 닿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 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둘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찌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둘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